보시면 이게 힘줄 있는 거 그냥 통으로 통으로 그냥 넣겠습니다. 안 잘라도 될까요? 네, 여기 안 잘라도 돼요. 오? 여기다 야채 다 넣고요. 여기다 이제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식거리 만들어 주실 때도 보시면 네. 이렇게 빵가루도 안쪽에 넣어주고요. 네. 너무나 편한 게 지금 보시면 앞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순간작동 버튼만 쭉쭉 눌러주시면 다지기까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머. 네, 딱 떼셔가지고요. 돌돌돌 마셔가지고 햄버거 스테이크. 아이들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정말 쉽게 만들어내 보실 수 있는데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딱 만드셔가지고요. 보시면 이거 진짜 네. 새학기에 애들 그렇죠. 가뜩이나 진짜 네. 많이 지치고 바쁠 텐데 이럴 때 맛있는 변비 맞아요. 메뉴 만들어주시는 그렇습니다.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만들어내셔가지고 랩을 네. 딱 싸셔서 숙성을 시키신 다음에 좋네요. 아이들이 찾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리 됐고요. 여기에 여러분 네. 한국 요리에 마늘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걸 잘못해서 다지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배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네. 마늘은요. 이게 겉에가 속껍질이 있기 때문에 미끌미끌하단 말이죠. 그렇죠. 안쪽에 쭉 한번 넣어보고요. 네. 이게 얼만큼 다지는 게 시간이 짧은지 이게 3,200ml잖아요. 비용량이죠? 맞아요. 다지는 것도 보세요. 순간작동 버튼만 슬슬 눌러주시면 내가 용량도 조절해보실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 그 크기를 조절해보실 수 있으니까 더더욱 편하게 써보실 수 있어요. 저는 한 이 정도 입자를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멈춰주시면 되는 그렇죠, 거고 맞아요. 더 다지실 거면 조금 네. 더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져진 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마늘 다진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뽀송뽀송해요. 맞아요. 물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네, 뽀송뽀송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보시면 우선 잘 다져졌잖아요. 오늘 딱 물 없어요. 물 없고요. 네. 여기다 돈나물. 요즘 봄이니까 산뜻한 음식 찾으시잖아요. 돈나물 안쪽에 넣고요. 여기다 밀가루만 딱 부어주시면 자체 수분력으로? 맞아요. 세상에. 어머. 자체 수분으로 네. 반죽이 되는데 이것 또한 보시면서 어머님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작동 버튼만 몇 번 눌러주시다가 여기에서 약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어머.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입자들이 가루에서 네.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하게 입자들이 맞아요. 뭉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반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살짝 돌렸더니 어머 덩어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이게 반죽이라는 게 내가 보통 입반죽이라고 하잖아요. 네. 뜨거운 물 부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볼 꺼내고 이런 부산스러운 게 아니라 자체 수분으로 이렇게 반죽이 되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정말 뭐 수제비나 아니면 뭐 칼국수 끓이시는데. 금방입니다. 이거는 네. 반죽은 물 조절 못 하셔서 거의 네. 실패하셨죠. 그렇죠. 이게 힘들어서 집에서도 네. 간단한 수제비 칼국수를 못 드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반죽이 잘 되니까. 지금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돈나물이요. 향도 이렇게. 너무 좋네요. 향이 네. 정말 너무나 끝내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 입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가지셔다가 바로 여기다 이제 뭐 면을 하셔도 되고. 수제비. 네, 그냥 뜯으셔가지고 넣으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수제비가 되는 거예요. 봄에는 네. 딱 간단하게 이런. 특별한 별미도 많이 맞습니다. 땡기실 거예요. 네. 자, 반죽까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 한일 믹서기 최고 파워의 최대 용량 다시 한번 보세요. 650W의 강력한 레드 모터와 3,200ml의 최대 용량. 그렇습니다. 근데